이번 시간에는 어제 원래 서클에 대해서 이제 서클 3포인트를 마저 하고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포인트를 어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서클의 3포인트 옵션하고요. 렉탱글은 사각형, 그 다음에 폴리곤은 다각형,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까지 도형에 관련된 거를 오늘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서클의 3포인트를 진행을 할게요. 먼저 스케치를 들어갈 거고요. 자, O를 눌러주시고요. 서클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3포인트 옵션이 있어요. 3포인트 옵션. 이 옵션은요, 그냥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세 번,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원 자체를 하나 만들 때는 이 방식을 보통 쓰지는 않고요.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선이나 점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점 세 개를 이용해서 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점을 이용한 원을 만드는 방식이 3포인트 옵션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방식도 있다라고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3포인트는 어저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빵빵했네요. 렉탱글, 폴리곤, 엘립스 다 도형에 관련된 명령들인데요. 렉탱글, 사각형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들은 지울게요. R 누르시면요. 렉탱글의 단축키 R 누르시면 옵션이 3개가 있어요. 2포인트 옵션, 그 다음에 3포인트 옵션, 그 다음에 프롬 센터, 센터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2포인트. 이 방법은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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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릭 클릭 두 번의 클릭 클릭만 가지고서도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딱히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사각형은 클릭 클릭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이 두 번째는요, 3포인트 옵션이에요.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아침에 3포인트 1 만들 때도 똑같이 쓰는 거였어요. 클릭, 클릭, 클릭. 그래서 세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 방식은. 그래서 이 방식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들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롬 센터. 다른 것들을 좀 지울게요. 이 프롬 센터는요, 사각형이 뭐 예를 들면은 원점의 한 가운데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중심이 원점에 있게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점을 먼저 찍고요, 그다음에 X축을 찍고 Y축을 찍으면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중심점이 원점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만들 때는 프롬 센터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은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은 요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폴리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돌리기에서 지워주고요. 폴리곤은요, 단축키가 P예요. P. 자, 폴리곤은 다각형이고요, 단축키는 P입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먼저 내가 원하는 포인트, 여기서는 제가 원점에다가 다각형을 만들게요. 그래서 원점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막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number of si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side는 변이고요, number는 개수니까 변의 개수. 저는 뭐 내가 원하는 개수, 예를 들면은 육각형이다. 6 엔터 누르시면요 육각형으로 바뀌고요, 칠각형은 칠각형, 팔각형이면 팔각형. 여기서 저는 오각형을 만들게요. 오각형을 만들고 적당하게 대충 클릭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대충 클릭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오각형이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 밑변을 아래로 똑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호리젠탈 구속을 줄 거예요. 호리젠탈 구속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다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체 치수, 이 변의 치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변은요, 다섯 개가 모두 똑같은 크기죠.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치수를 주면요, 이 다각형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원의 외접과 내접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센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원의 크기는요, 제가 100이라고 할게요. 자, 이 원이 있고요. 이 원의 내접하는, 이 원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접하는 다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다각형의 끝점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포인트 온 커브 선상의 점 구속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선상의 점에 있어야 되니까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 점 클릭, 이 원의 왼쪽 바깥쪽 클릭해서 포인트 온 커브 구속을 주면요, 딱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내접하는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이 원의 외접하는 바깥쪽에 붙는 다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다각형의 한 변을 클릭하고요, 이 원의 바깥쪽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탄젠트 구속을 주시면요, 이 원의 외접하는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치수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원의 외접, 내접,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다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도형을 만드는 마지막 도형은요, 엘립스예요. 우선 이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울게요. 엘립스는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스케치 이 피니시 버튼 이쪽 보시면요, 이 확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사각형, 직선, 그 다음에 아크, 서클, 이런 스케치에 관련된 모든 명령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엘립스는 여기 있습니다. 폴리곤도 여기 있고요, 엘립스는 여기도 있습니다. 엘립스를 눌러서 타원을 만들 거예요. 엘립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포인트, 여기서는 원점이죠, 원점에다 클릭하고요, 치수 입력하지 않고 바로 OK를 누를 거예요. 치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디멘션을 이용해서 줄 거예요. D를 눌러서 디멘션을 이용해서 치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0이라고 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5라고 줄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완전 구속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밝은 녹색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원 같은 경우는 원이 회전을 해도 결국 똑같은 원이라서 원점의 중심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자체 크기가 얼마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완전 구속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요, 얘가 돌아가 버리면은 형상이 바뀌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세워진 형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가지 구속을 더 주셔야 돼요. 어떤 구속이냐면, 이 타원의 이 완만한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의 바깥쪽을 클릭하셔야 돼요. 안쪽이 아니라 이 구간의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순간 지나는 이 접선 벡터가 호리젠탈하게 된다라고 구속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호리젠탈하게 된다라고 구속을 주셔야만 완전 구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원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조건을 하나만 더 걸어주셔야 완전 구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타원을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구속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속 조건, 호리젠탈 구속을 하나만 더 주시면 완전 구속이 들어간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클, 렉탱글, 폴리곤, 엘립스 네 가지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완전 구속을 주는 조건들하고요, 왜 완전 구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강좌를 하면서도 완전 구속, 완전 구속, 불완전 구속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대체 완전 구속이 뭔지, 완전 구속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어렴풋하게 따라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완전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완전 구속이 뭔지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의 편집을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어떤 스케치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